진도 택시 기사들이 쉬는 장소에 누군가 그물 안에 잡힌 큰 구렁이를 가지고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팔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이런 것을 잘못 건드리면 큰일 생긴다며 꺼림칙하게 생각하여 피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구렁이를 식당에 50만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구렁이를 판 아저씨 꿈에 여자 귀신이 무서운 몰골을 하고 나타나서 자신을 무섭게 쏘아보더니 뱀으로 변하여 자신에게 달려드는 악몽을 꾸자 무서운 나머지 이불을 더욱 꾹 둘러쓰고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부인이 무슨 일이냐면서 물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귀신이 이틀 밤을 괴롭혔는데도 그냥 개꿈이려니 생각하고 무시했는데 3일째 되던 날은 아저씨의 몸에 뱀 허물이 군데군데 나타나서 너무 놀라고 겁이 나서 결국 부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부인이 빨리 뱀을 놓아줘야 한다며 재촉하자 그 사람은 50만 원에 팔았던 뱀을 70만 원에 다시 사서 산에다 놓아주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평소 바다 꽃게를 좋아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바다 꽃게에 입을 댈 수가 없었으며 심지어 멸치까지도 입에 댈 수가 없었다는 실화를 TV에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만일 유괴나 죽음에 처하였다면 과연 여러분의 영혼이 몸 밖을 나가서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여러분을 괴롭히는 상대를 해코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사례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죽음 앞에서 한없이 나약하면서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쭐대고 똑똑한 척합니다. 뱀이나 지렁이도 밟아 죽이려고 하면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어떤 사람인들 죽음이 왔을 때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사람만이 자신에게 닥쳐오는 재앙을 미리 알기가 어렵다는 게 인간의 약점이니 슬픈 일이지요. 그래서 눈밝은 애선지식들은 자신의 본래 면목을 깨우쳐야 한다는 소리를 입과 혀가 닳도록 외치셨나 봅니다. 제가 깨우쳤다고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백두산 폭발이라든지 세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뉴스에서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출현했다는 말을 듣고서 문득 TV에서 실제로 방영되었던 이 사건이 생각나서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으니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